리프입니다.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넥스틴이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신규 장비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은 186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22% 이상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2분기 큰 폭으로 실적이 성장하는 배경은 바로 중국입니다. 반도체 하락 사이클에도 중국은 반도체 자금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 정책들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향 매출 확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생산업체에게 판매하는 검사 장비는 한국보다 가격 프리미엄이 150%에서 200%가량 셉니다. 그래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팹 장비 투자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미중 반도체 전쟁과 국내 고객사 다변화 부진에 대한 우려도 해소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목대로 신규 장비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바로 미세 정전기 제거 장비인데요. 내년부터 매출에 반영될 것으로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8만 7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메리츠증권 리포트고요. 개선된 투자 심리와 펀더멘털과의 괴리 축소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고객사와의 협상력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요. AMPC 세제 혜택에 대한 이런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SK온은 올해는 4,200억 원가량, 그리고 내년은 6,429억 원가량의 세제 혜택이 예상됩니다. SK온은 지금 연이어서 자금 조달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투자 집행에 대한 불확실성도 완화되고 있고요. 기존의 사업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적으로 흑자 전환 시점 4분기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다만 공급망이라든지 양산 능력 같이 부족한 사업 역량은 보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시점이 주가에 대한 가치 재평가가 되는 시점이라고 봤고요.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29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제1기획입니다. 대신증권 리포트고요. 광고에 대한 지나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은 8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가량 감소할 전망입니다.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고객사인 삼성전자가 마케팅비를 집행하는 데 견조한 모습이고요. 비계열 광고주도 발굴하고 디지털 중심의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경기 둔화 여파와 제1기획의 광고 수준은 밀접한 영향이 있을 텐데요. 이 경기가 나쁜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상파 TV 광고의 역성장 폭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GDP와 광고가 연동해서 움직인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양호한 편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실적과 주가가 모두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제1기획 목표 주가는 3만 3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SPC 삼립이고요. IBK 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베이커리 부문의 양호한 판매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2분기 영업이익도 26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6%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지난 4월부터 5월에 신규 띠부씨를 출시하게 됐는데 그래서 포켓몬빵 역시나 매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최근 핫한 캐릭터 산리오빵 역시나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모습이었고요. B2B 부문에서도 식빵 판매가 늘어나고 수제버거 프랜차이즈가 늘어나면서 햄버거 번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유통 부문의 수익성 기대는 유효하지만 다만 좋지 않은 부분은 바로 푸드에 대한 부진인데요. 지금 육가공과 신선 제품의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고 맥분은 판가 인상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계란의 도매 가격도 하락하면서 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베이커리와 유통 부문이 좋지만 푸드 부문이 부진하면서 상쇄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1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CTC 바이오입니다. 한양증권 리포트 나와 있고요. 사료 첨가제 그리고 의료용 대마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경영권 분쟁 모멘텀도 안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파마리서치가 지분을 공격적으로 매입하고 총 321억 원을 투입해서 2대 주주까지 올라선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지분 경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최대 주주도 지분을 추가 매입해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파마리서치는 현금성 자산이나 유동성 금융자산만 1,768억 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추가적인 지분 매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게 된다면 지분 경쟁 때문에 점차 주식을 매집하게 되고 결국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한 가지 더 보시면 발기부전과 조류에 대한 복합제 국내 허가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연말쯤에 허가가 기대되고 있고요. 지금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의 시장 규모가 2,500억 원 수준인데 만약 허가가 난다면 굉장히 빠르게 시장에 침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료 첨가제 해외 진출도 시작되고요. 하반기부터는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리포트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브리프였습니다.